이제 와서 어쩔 건데? 날 죽일 거야? 내 잘못 아니야. 나 잘못한 거 없어. 난 정루비니까. 자. 아, 맛있겠다. 왜 그래요? 소영이 자반 좋아하잖아. 위아래도 몰라보고 건방지게. 어른들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먹어. 어? 순서로 따지면 여기서 네가 제일 꿀찌야. 알아? 소영아, 신경 쓰지 마. 어? 자, 얼른 먹어. 자. 아, 왜 그래 진짜? 소영이가 뭔 잘못했다고? 어쭈? 며느리 사랑 시아버지라더니 벌써부터 시아버지 노릇하시게? 시아버지? 고모, 그게 무슨 소리야? 시아버지? 어? 아, 아 그게 말이 혼나왔다. 그게 아니고. 자, 이따. 그래, 소영아.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야. 아니, 진짜 노발지! 아, 왜 그래요? 아침 밥상 먹을 때 정신 어렵게 왜 그래, 고모? 준비는 잘 돼가니? 엄마가 뭐 도와줄 건 없어? 네, 다 했어요. 내일 집만 붙이면 다 끝이에요. 은하 언니 진짜 가는구나. 벌써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지혁이 때문에 싱숭생숭한 거 아니고? 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 낳는다, 어? 아, 정들자 이별이라더니 서운하네. 먹고 싶은 거 없어? 가기 전에 먹고 싶은 거 다 해줄게. 그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해. 동팔 씨가 음식 솜씨 하나 끝내주잖아. 어? 오셨습니까? 부사장님, 김 실장님 다녀가셨습니다. 이거 전해드리라고. 왜 아버지께서 루비에 대한 서류들을 이렇게 많이 갖고 계셨던 걸까? 뭘 의심하고 계셨던 거지? 유산? 교통사고 충격으로 인한 유산? 루비가 교통사고 나기 전에 임신을 했었단 말이야. 아니야, 그럴 리가. 절대 그럴 리가. 정루비, 대체는 어떤 여자니? 내가 알던 정루비 누구야? 누구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야? 아, 네, 김 실장님. 부사장님, 조사하던 중에 이상한 점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상한 점이라뇨? 춘천에서 있었던 교통사고를 조사하다가 사고 직전 휴게소 CCTV 영상을 입수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있어서요. 아, 그래요. 그럼 제 메일로 지금 당장 보내주십시오. 네, 바로 보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정루비 씨 동영상에서 복원된 남자 목소리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보낼까요? 네, 그것도 같이 보내주십시오. 다들 잘 지내셨어요? 어, 정 실장님. 어서 와, 정 실장. 그건 뭐야? 커피 머신이에요. 이별 선물이요. 더 아름다워지셨어요, 정 실장님. 아일랜드 가시면 남자 조심하세요. 네, 그럴게요. 근데 누가 거들 떠나 보겠어요? 정말 아쉽다, 루나 씨. 아, 그리고 이쪽은 정 실장 빈자리 채워준 뉴페이스. 안녕하세요, 나나미라고 합니다. 정 실장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 네, 반가워요. 잘 부탁드려요.